키 큰 사람을 좋아하고 또 운동하는 사람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되게 특별한 이상형 같은 게 있는데 턱걸이 하실 수 있으면 되게 좋아합니다. 턱걸이 하실 수 있어요? 턱걸이 하실 수 있어요? 나 영자인데! 나 외로워! 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어? 하나도 안 나와. 나 우리 어, 들썩. 아, 이거 간보네. 어! 봐봐, 광수 나오지? 영자 뭐야? 뭐 드시는 거예요? 제가 사는 거 비싼 거 다 시키세요. 좋아요. 3대1로 한다고 해도 약간 식사는 맛있게 체하지 않게.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요. 오늘 타이밍이 좀 이를지 모르겠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저도 안 말해줘요, 아직. 어? 왜? 말해줘요. 안 말해주신다고요? 아직 안 말해줘요. 1대1 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그런가? 그러니까. 알겠어요. 너무 궁금해서. 왜요? 예상을 못했어요? 네. 제가 할 건 알고 저희도 예상 못했는데. 제가 할 건 알고 저희도 예상 못했는데. 네? 제가 할 건 알고 충돌. 주파수 지금 충돌. 광수님이요? 네. 아니, 몰랐어요. 아, 삼철 거를 못 들었네. 광수님이요? 네. 아니, 몰랐어요. 영재님한테만 특별 질문을 던졌는데. 아, 맞다. 그게 선택하겠다는 의미였어요. 네. 네. 네, 이상이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아, 이때부터 턱걸이 하실 수 있어요? 밴드 하면 가능합니다. 프로 열심히 해야겠네. 아니. 아, 뭔가 상처는 좀 밀리는 느낌이지. 아, 이러면 안 되거든. 이게 기싸움 이러면 안 되거든. 식단은 어떻게 하세요? 혹시 체중 조절을 위해 하시는 식단이 있다던가. 닭가슴살 한 팔개, 밥 100g. 100g. 의사 선생님이 듣기에는 영양 아, 플러스 학교. 아몬드 있어요, 아몬드. 영양학적으로 어떤 거 같으세요? 아, 몰라. 그래도 광수 씨가 토크 좀 이어서 또. 그러니까. 아니, 근데 광수 씨처럼 해야 돼. 광수가 잘하는 거예요, 지금. 어, 맞아. 네. 제가 요리할게요. 질문 많이 하시고. 너무 조용하니까. 영자님 아까 막 33? 막 이때 막 결혼하고 갖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뭐 최소 한 3년 막 이런 거잖아. 아,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지금 당장 만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연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33이 되겠다 했는데 좀 더 일찍 해도 상관없고 늦게 해도 상관없고. 진짜 이상한 질문 해도 돼요? 결혼식을 안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근데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 진짜? 괜찮아요? 더 나을 것 같다는 아, 진짜? 안 하거나 스몰 웨딩. 네. 안 하는 거. 아니면 친척만 초대한다. 아, 그런 것도 괜찮아요. 네. 왜냐면 너무 낭비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서. 결혼식 안 해도 된다. 네. 제가 그런 거 물어봤는데 안 해도 된다는 대답이 왔을 때 아, 이 사람 좋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아, 그런 것도 뭐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뭐 절대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생각의 폭이 좀 넓구나. 그러니까 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노예로 쓰세요. 노예 1번. 아니 강수 씨 매력 있어. 아니, 말도 잘하고. 네. 이러면 이제 이 안전한 이쪽이 형들은 조금 애먹어. 혹시 상철 네. 형님도 네. 만화를 좋아하시나요? 어제 애니로 대동단결한 게임을 진격거였나? 상철 형님 뭐 좋아하는 거 있나요? 저도 영자 씨는 지금 상철 씨가 궁금해. 저도 좀 많이 봐요. 아 진짜요? 애니메이션 영화 같이 막 보고 데이트하는 것도 되게 재밌겠었거든요. 그래도 약간 그 잘 받아주는 사람들을 되게 고맙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 항상 써 있잖아요. 여자가 싫어하는 남자 취미 베스트 7에 항상 애니메이션과 게임 들어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네. 아, 뭔가 그렇게 매니악하지 않아요?
약간 뭔가 그렇게 매니악하지 않아요. 저 되게 주류 위주로 봐요. 주류 위주. 어, 저도 들어봤던 다 애니였어요. 진격고 기카. 아, 혹시 집회전 보시는 분 있어요? 아, 그거 알아요. 들어는 봤어요. 보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저 사실 애니 제대로 본 거 진격고랑 야샤 이거밖에 없어요. 야샤? 경자님 춤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저요? 저는 그냥 운동 웨이트 하는 것만 좀 열심히 하고 친구 만나는 강수 씨 친형들한테 여자친구 보여주는 것 같아. 친구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는 네, 거예요. 이러면 주말에는 그냥 힐링. 아, 씹혔다. 또 씹혔다. 또 찝, 또 찝. 오, 진짜. 그러니까 못 들어서 그런 건데. 못 들었어. 아. 형이 되시는 남자 없어? 형이 되시는 남자? 네. 상관없어요. 그러면 친구를 주말에 만나면 되잖아요. 아. 그런 스케줄이야 내가 조절하는. 저 병이 되시면. 아, 혹시라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주도권을 광수한테 그래. 뺏겼어요. 제작자라, 야. 방탈출 제작자라 가두리를 잘하네. 물 드릴까요? 아, 네. 긴장하면 목 많이 마르는 것 같아서. 저도요. 황털린 물 있어요? 황털린 물 있어요? 누굴 보면서 황털린 물 있어요? 강수 씨를 보면서 뭐야? 아, 저 없어요. 네. 아, 아, 강수님. 아. 아, 야, 야, 야. 들켰는데? 야, 저 들켰어. 마, 여기 마음에 있는, 마음의 소리가 나온 거잖아. 에이, 저 끝났어. 넘어갔어. 이거 들킨 거지? 야, 넘어갔어, 넘어갔어. 아, 근데 이게 광수 씨를 보면서 상철님이라 그러면 지금 상철님이었는데 광수 씨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 아니야? 내 몸은 일로 갔잖아. 넘어갔다. 아, 아니지,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지. 광수 씨를 챙기려고 하는데 내 머릿속과 마음은 계속 상철이 뜨고 있는 거지. 저거는 신기하는 분들 더 잘하셔요. 저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까지는 영자는 상철이었는데요. 광수의 어떤 저런 그 전략을 해가지고 넘어갔어. 나도 아까 그렇게 보여서. 아니 안 상철이...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저기 상철한테 마음이 있다고? 상철한테 마음이 있어. 아직 아, 있어. 야 이렇게. 아니 모르네. 마음의 소리가 나온 거라니까. 왜 네가 혼자인 줄 알겠다. 그러니까 인류의 숙제야. 남녀는 생각이 달라. 이러니까 남자들이 착각하는 거야. 자 여성팀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여성팀은. 자, 아직도 상철이야. 자, 남성팀 입장에서는요. 광수한테 어느 정도 기울었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그래서 광수를 바라보는 상철이라고 얘기를 하자. 나도 몸이 있길로 반응했잖아. 그러니까 둘다 쏠런 거야. 아니. 황털린 물 있어요? 아, 저 있어요. 네. 아, 광수님. 아. 죄송해요. 안 해도 돼요. 네. 죄송해요. 1대랑 다 나왔습니다. 대박 대박. 1대 진짜 보자. 네. 안녕하세요. 황털림 안 추워. 아유. 거봐! 맞지? 거봐! 이 바보들, 착각쟁이들. 이게 더 굳어지는 거야. 이제 내가 봤을 때 더 굳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제는 마음은 광수 쪽으로 간 거야. 아니라니까. Where have you been? Ain't seen your face in a while. 여기 보면 알아요, 이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자입니다. 공식 질문 왜 안 해요? 아. 정해져 있는 공식 질문이 있는데 왜 안 해요? 네. 타이밍 보고 있었어요. 네. 저 선택해 주신 이유가 궁금해요. 일단 이상형 말할 때 제가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하나. 뭔데요? 저 키 큰 분을 좋아하는데 아... 제 이상형의 키 제한은 155부터 상한은 없습니다. 네. 광수님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전 83입니다. 오 진짜요? 오 크시네. 아, 얼굴이 큰데. 커가지고 아, 그렇게 안 보였는데. 아, 83은 크신 건 네. 알았는데 183인지는 몰랐어요. 엄청 크시구나. 상철님은 연애 많이 하셨어요? 쓰리아웃입니다. 아! 광수님. 네. 광수님. 세 번째입니다. 삐졌습니다. 진짜요? 죄송해요. 아, 이거 진짜. 농담이에요. 아. 근데 막 혹시 뭐 사업하는 사람이 싫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 저는 그런 건 없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제 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광수님처럼 뭔가의 목표가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진짜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중에 하나고 네. 그냥 일상을 뭐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하고 이렇게 걱정 없이 사는 게 제일 큰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네. 뭔가 그렇게 야망이 있는 분들이 저를 봤을 때 되게 욕심 없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근데 회사를 다녔다가 하잖아요. 네. 회사에서 다시 오라 그러면 가고 거예요? 싶습니다. 남이 그냥 따박따박 사업이 어렵지. 네. 아니에요. 그래도 시간이 다시 되돌려져도 똑같은 선택하실 걸 거예요. 되돌려도 하죠. 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 한다는 게 뭐 사실 엄청난 축복인 거고. 그럼. 그럼 이제 뭐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또 축복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님에 대한 호감도의 차이는 있어요? 올랐습니다. 네. 오, 이름을 세 번 틀렸는데? 굳이 수치할. 70? 네. 100이 맥시멈이에요? 99.9가 맥시멈입니다. 네. 100은 없습니다. 네. 뭐 해요? 네. 뭐 결혼식 하려고 해도 뭐 제가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식장 들어가기 전에. 네. 그러니까 100%는 없습니다. 네. 70은 그럼 어느 정도인 거예요? 상당한 호감이요. 네. 아 근데 광수님이 저한테 자기소개할 때 본인 선택할 거라고 느끼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약간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의외였어요. 아 되게 용감하다 그리고 남자답다 이 생각했었어요. 광수님한테도 있네. 오 있네! 그러면 지금 영자님 마음에 누구누구 있는 거예요? 저는 일단 상철님에 대한 호감이 가장 크고요. 광수님, 영호님은 좀 더 대화하고 싶어요. 아, 광수 있잖아! 왜요? 뭐 찾아요? 네? 뭐 찾아요? 당신 찾는데? 그럼 지금 광수님 마음은 누구누구가 있어요? 어? 그냥 영자님하고 현숙님?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1순위는? 영자님입니다. 진짜? 아, 맞아요. 현숙님. 오. 뭐 한 6대 4? 이 정도? 이 정도, 네. 왜 또 저렇게 쳐다보는데 왜? 왜요? 왜 이상한 짓 할 것 같아요? 아니 눈이 떨어지게 쳐다보니까 저 원래 남들이랑 눈 마주치는 거 잘 못하거든요. 잘 못해요? 네. 잘 마주치는 법 알려줄게요. 어떻게요? 미간을 봐요? 아니 한쪽 눈을 봐요. 영재님 귀 오른쪽만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저도 안 부담스럽고 상대방은 눈 보고 아니 제가 안 부담스럽더라고요. 양 안을 보고 있으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어디서 배웠어요? 제가 군대 들어가기 전에는 연애를 좀 잘 못했는데 그때 아 막 되게 여자 잘 만나는 잘생긴 친구가 알려준 팁입니다. 여자 눈 보고 얘기하라더니 찐따처럼 바닥 보고 얘기하니까 누가 너 좋아하냐 그래가지고 그 뒤로 잘 만났어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그런 결과가 연구 결과가 있기 무슨 연구 결과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냥 실험해서 키스 할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안 한다고 하죠. 막 엄청 잘생긴 거 아니면. 근데 눈 30초 마주치고 하면 성공률 50% 이상. 진짜요? 네. 눈 30초 마주치고 하면 네. 그런 연구 결과를 보여줘요. 이공계열 사람 많네요. 모든 통계, 연구 결과, 수치 50% 이상. 어제 그럼 저 여자 숙소 데려다주고 바로 주무셨어요? 인터뷰하고요. 아 인터뷰했구나. 다른 여자는 안 만났어요. 네. 다른 여자는 안 만났어요. 네. 아, 네. 아 광수 씨 약간 잘해. 다른 분이랑도 대화해 보셔야죠. 일단 제가 좀 결정이나 이런 거 빨리 내리거든요. 근데 이제 장고 끝에 악수든다 이 말을 되게 좋아하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 풀 때도 처음에 한 게 답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긴 하지. 네. 저는 약간 이런 마인드예요. 생각 길게 해봤자 똑같다. 야, 똑같아요. 어, 똑같아요. 원래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돼 있어요. 맞아. 그러니 차라리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네, 맞아요. 그 시간에 뭘 해가지고 네. 좀 더 방향을 이렇게 트는 게 낫지. 그래서 제가 약간 행동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있어요. 그러면 행동적으로 뭐 같이 해봐요? 행동적으로. 그래 뭐 저도 뭐 더 적극적으로 해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뭐 얘기 좀 하자 이런 얘기도 해보고 뭐 해볼 테니 아, 마무리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마무리도 너무 스무드하게 잘하는데 그래 고민되는 분이 두 분이 계시긴 한데 1순위는 상철리 2순위 2순위 광수님 전 사실 처음에 광수님 봤을 때 저랑 뭐 엮이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호감 표시 같은 것도 해주셔가지고 좀 호감이 가요. 그래서 있으니 약간 리트머스야 진짜 어 탁 한번 그냥 갖다 대면 그냥 확 스며들어 버려 어?
잠시 빤스를. 네. 저 저기 멀리서 보면 반바지예요. 네. 저런 거 그래서 반바지로 보고. 글쎄. 저는 뭐 내가 봤을 때는 이미 상철에 대한 마음보다는 광수에 대한 호기심이 좀 더 커졌다. 난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네. 여기서 얘기할 거 아니면 좀 돌아다닐까요? 여기서? 피곤해요? 아 졸려. 네. 졸려 보여요. 왜 이렇게 피곤하지 갑자기? 응? 왜 이렇게 피곤해? 자러 가요 그러면. 오늘 누가 선택할 것 같아요? 여자분도? 예. 지난 날과 다른 약간 어색함이 좀 있죠? 광수도? 기류가 있어요. 예예 예, 광수 확실히 뭐 노선을 정하니까 이제. 맞아요. 어? 뭔가 어제까지 텐션이 아닌데? 그렇지 그렇지. 그치? 여자는 딱 다 느끼지. 다 느끼지.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할 말이 있어서 그렇죠. 할 말? 뭐요? 네. 아 저는 그 노선을 이제 확실히 정해서 네. 얘기하지 마요 그러면. 아 얘기하지 말라고? 네. 노잼이라? 네? 노잼이라? 아니 못 들을 것 같아. 아 못 딱 오지, 느낌 오지, 영자. 영자는 참 또 타이밍이 안 좋네. 아, 정작 이제 광수 좀 알아볼까라고 해서 가는데 오지 마세요. 예. 아니 못 들을 것 같아. 아 못 들을 것 같아. 노선 확실히 정해가지고 네. 네,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네. 끝. 끝이에요? 네. 알겠어요. 끝. 끝이에요? 네. 알겠어요. 아, 양자의 턱이 뭐길래. 이게... 끝. 아 대화도 끝이에요? 아니. 아 저러면 영자 씨 약간 내가 차인 건가라는 생각도 사귀지도 않았는데 차인 건가라는 생각도 좀 있잖아. 그치 차인 건 아닌데 약간 차인 기분이긴 하지. 아, 특이한 사람이야. 최종 선택을 하고 나가셨는데 잘 지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최종 선택해서 뭐 남자친구 있는지를 되게 궁금해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최종 선택한 분이랑 지금 만나는 분이랑 다르니까 에? 달라요? 상철님이랑 아예 끝나신 거예요? 응. 솔직히 촬영 끝나고 나서도 꽤 많이 만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관계가 좀 더 발전하진 못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광수님 만나다 보니까 네? 너무 괜찮으시던데. 그게 아니라 최종 선택. 그게 아니라. 내가 나는 솔로 본방에서 광수를 만나요라고 했는데 지금 그 광수를 현실에서 만난대잖아. 그러니까. 방탈출.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 정숙님이랑 광수님이랑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그 저녁 자리에 가서 아 나 상철님이랑 안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헤어졌다. 정수 언니 친구분이 들렸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를 처음 보시고 괜찮다 소개팅 시켜드릴까요? 해서 소개팅 시켜주세요 했는데 광수님이 그리고 본 거예요. 제가 소개팅을 받을 것 같으니까 광수님이 그거를 이제 집 가는 길에 카톡을 하면서 잘 지내냐고 헤어진 걸 알고 야 실망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니까 소개팅을 받아? 이러는 거예요. 뭐 소개팅 그럼 받아야지 난 뭐 손 놓고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그러면은 소개팅 받기 전에 나랑 데이트 한번 해 하고 받아 이렇게 성남자다. 진짜 성남자인데? 심쿵했어요 뭔가? 네 완전 심쿵이다. 아 나 심쿵 나도 썸 탈래. 안에서도 호감이 꽤 있었다. 촬영할 때요? 네.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은 생기려고 하다가도 그 막판에 거의 한 3, 4일은 얘기를 안 해가지고 잘 그리고 막 아 하루만 더 있었으면 뭐 더 얘기했을 텐데 이러면서 막 상황 탓을 하는 거예요. 제작진이 좀만 더 판 깔아줬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러는데 제작진이 뭘 도와줘 지가 해야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네. 그냥 뭐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네요. 네. 네. 소개팅 얘기가 나왔을 때 네. 기분이 좀 어땠어요? 기분 그냥 좀 이상하던데 그냥. 이제 그 소개팅 찾는 사람의 조건이
저랑 비슷한 거 같은데 왜 멀리서 찾지 이런 생각이 가장 그렇고요. 네. 키가 커야 된다.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운동 중요하고. 난데? 두 개였어요. 그 두 개 말고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뭐 일단 키 크고 몸 좋은 거에는 부합을 하시고 몸이 좋은 느낌은 아닌데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하시긴 네. 하는데 성격은 좋은데 못 봤으니까 몸은, 예. 운동한 몸은 아닌데 성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실 재밌으면 장땡인데 광수님도 막 엄청 노잼인 스타일은 아니어서 맞지. 좋은 것 같아요. 부합 어떻게 했어요? 광수님 원래 이렇게 맞은편에 앉아있다가 화장실 갔다 오겠대요. 화장실 갔다 오면서 이렇게 제 옆에 앉아 저 국룰이잖아. 이제 사귀자 뭐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망설였어요. 좀 빠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우리 안 빨라. 우리 그동안 알아본 시간 많았었고 이러니까 그거는 안 사귀는 이유가 안 돼. 다음 이러는 거예요. 그럼 다음은 아 다음이 그리고 그거였어요. 만약에 현숙님이 영식님이랑 잘 안 돼서 오빠한테 대시한다고 해도 오빠는 안 흔들릴 자신 있냐? 이거를 제가 두 번째로 물어봤었는데 안 흔들려 하고 또 다음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서 영숙 언니가 야 너네 결혼하면 자기 때문에 잘 된 거니까 자기 꼭 하늘 귀걸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오빠가 아 알겠어 알겠어 해서 제가 뒤에서 오빠 근데 진짜 샤넬 귀걸이 해줄 거야 그랬더니 그거 광저우 가면 똑같은 거 있다고 사실 없다는 거예요. 아 요즘에 큰일 나요. 페이크 페이크. 나랑 데이트해보고 결정해. 어? 이 말에 우리 현아 씨가 심쿵했을 것 같아요. 어 진짜. 예. 아, 운동 많이 하셨네. 와 딱딱. 야. 우와. 어. 남매가 헬스클럽에서. 왔다 왔다 어, 왔다 매형 왔다 매형 옆으로 와줘 어? 하이 어? 네, 안녕하세요 뭐 무슨 운동 하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막 이상해 기분이 하이 20개 엊그저께 끝났는데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막 가족이 돼버렸어요 옆으로 와줘 어? 하이 어? 네, 안녕하세요 뭐 무슨 운동 하고 있었어요? 저 이제 어깨 양보를 하려고. 한번 보시죠. 첫 만남이라. 저 옷도 입어야 되는데 저는. 3층에서 가려본데. 근데 헬스클럽에서 처음으로 저 대면하는 건 진짜 웃기네. 키 크시다. 응. 남자 키가 커야 돼. 진짜 마음에 드나. 실물이 낫지. 응. 근데 그럴 것 같았어. 나 어제도 방송 나도 나간 거면 나도 내 얼굴 아닌데. 광수님. 왔다 갔는데 어때요? 일단 키가 커서 좋아요. 키가 커서 좋아. 그리고 근데 방송에서 본 모습 봤을 때 너무 말을 잘하셔가지고 편안할 것 같아요. 물론 봐야 알겠지만. 야, 운동한 날인데? 어? 와, 몸 잠깐만. 운동을 좀 했는데? 운동 엄청 했는데? 아, 운동을 좀 했었대요, 원래. 그래서 자기가 풀업하는 여자를 좋아한다고 한대요. 아. 뭔가? 멋있네. 멋있다. 아, 근데 몸이 엄청 좋으시다. 아니요. 이거 다. 진짜. 악취 엄청 크시네? 저보다 훨씬 크신 것 같은데. 3cm밖에 차이 안 나. 광수 약간 축구선수 바디인데, 몸이. 오, 야. 우와. 갑자기 멋있어 보여. 진짜. 저 명자 또 바라지. 근데 이제 우리 나이 때 되면은 관리하는 남자가 인기가 맞아. 많잖아. 아, 그럼요. 아 제가 근데 진짜 어깨가 별로 안 좋은데 지금.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네. 턱걸이. 이게 테스트다 테스트 테스트. 동생이 테스트. 이거가 열 개가 실패해도 혹시. 오 야. 아 잘한다. 가볍게 한다. 셋. 오. 넷. 와. 다섯. 아홉! 오, 대박! 열! 아니 이제 공부만 하던 사람인데 저 정도 하는 거 대단한 거야. 할 수 있어. 둘! 나라 더 13개 채워야죠 우리. 셋! 하나만 더! 그렇지! 자세 엄청 좋아. 기록 경신해야지 어깨 넷. 지금 동생한테는 플러스가 많이 돼요. 경신해야지 어깨 넷. 이거 매형 합격인데? 아니, 진짜 멋있다. 다섯! 15개. 오케이. 가자. 다음 어깨가 안 좋아서. 네. 잘 어울려. 자, 또 마스크 쓰지? 아, 가려야 돼. 아, 저희는 네. 이제 20개 비밀 커플이라서. 아, 비밀 커플이어서? 네.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럼요,
이제 가시는 거죠? 예. 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봐. 네, 잘 가요. 갈게요. 예. 네. 가시죠. 손도 잡으면 안 돼요? 아, 진짜 이상해. 아, 팔짱 끼니까. 이제 되지. 야, 영자 씨도 많이 좋아하나 봐. 손도 잡았어. 지금은 두 분 어디 가는 거예요? 저희 그냥 고기 구워 먹고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깍지 꼈어. 깍지 끼고 싶다, 너. 아, 잘 어울리네. 진짜 잘 어울린다. 루프탑에서 밥 먹어본 적 있으심? 나 이런 루프탑에서 먹어본 게 처음인데? 이태원이나 이런 데 가서는 먹었지. 누구 와? 뭐? 나는 아세요? 어, 모양 설레. 먹어봐, 맛있는지. 맛있어? 진짜 한우였어? 응. 일본 가고 싶다. 가을에 가자. 휴가도 별로 없잖아, 이제. 진짜 잘 맞는다, 둘이. 저 때문에 너무 많이 쓰셔서. 땡겨 쓰면 돼. 그러니까 나 때문에 평일 휴가를 더 쓰게 하는 게 좀 미안하더라. 오빠 아니면 쓸 일도 없는데, 이제. 오빠 아니면 쓸 일도 없는데. 오빠 아니면 쓸 일도 아, 없대. 진짜 아, 쓸... 늦게 일어나서 가기 싫다고 쓰잖아. 아니야. 한 번밖에 안 썼어. 팀키라네. 근데 영자 씨가 참 광수 씨를 많이 좀 리스펙하고 좋아하네. 리스펙하는 게 느껴져. 진짜. 어, 그리고 광수도 그런 영자를 너무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맞아 맞아. 요새 손님들이 알아보니까 더 재밌지 않아? 재미라기보다는 좀 민망한데. 근데 막상 알아보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난 버스 서 있으면 되게 알아보던데 막 툭툭 치던데. 나누십니다. 아, 맞습니다. 아, 여기 살아요? 아, 네. 요 근처에 살아요. 네. 실비로 홀 알아주세요. 아, 네. 어, 여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인데. 네. 네. 영표 받고 이래서 내가 좀. 톡톡 치면서 광수님 응원합니다. 남자들이. 여자 말고 남자들이. 왜 여자 얘기를 바래?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미스 코리아가 뭐 댓글 달았다며. 미스 코리아가 뭐 오빠랑 같이 양자 역할 얘기하고 싶다 그래. 어? 저 광수님이랑 양자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있다고요? 어머머. 아, 미스 코리아 분이? 하세요. 하세요. 나 어떤 남자가 또 메일 보냈어. 뭐라고? 자기 회사 나와서 쇼핑몰 하는데 자기도 양자 역할하고 타임루프 이런 거 좋아한다고. 아니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내 주변에 한 명도 없어. 아니 그 침착맨 궤도랑 찍은 거 봐봐. 조회수 1000만 넘어. 다 좋아해 사람들. 양자 역할 얘기하세요. 했어요?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생각보다 들을만하다. 아, 영자 씨가? 네. 재밌지. 또 새로운 거 받아들이고. 아무래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는 양자 역할 그런 거 못 받아준다고? 그리고 보면은 그게 약간 여자 꼬시는 멘트였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그 양자 역학이 만약에 제가 달을 보지 않아요? 그럼 달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광수님이 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존재하기 위해서 나는 항상 너를 볼 거야. 이런 식의 여자 꼬시는 멘트였대요. 아, 그렇게 부리를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이거를 기출 변형을 하면서 멘트를 치는 거죠. 그런 얘기였어요. 박수 많이 못 나갈 것 같아. 어? 아니, 왜? 크게 말해, 그냥. 아니야. 아니, 뭐 재밌는 얘기 해봐. 아, 재밌는 얘기 없어. 누나 이기기 이런 거 해봐. 정성 누나 이기기 이런 거. 그럴 생각이 없어요. 정성 누나 이기기. 아까. 아, 싫어. 아, 잘 어울리네. 것 같아. 오늘 패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약간 좀 약간 오늘 이 두 분이 약간 좀 설렘설렘하다. 별로야? 아, 아니 이쁜데 왜? 평소에 하던 행동하면 안 돼. 뭔 줄 알고? 응? 절대 안 돼? 응. 부럽다. 제발 참어. 언니 진짜 대단하다. 왜? 어떻게 뽀뽀를 했을까? 못해? 못해. 왜 못해? 어?
아니 이분도 성격상 다 아는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 못 보겠다 진짜로. 예. 일단 뭐 표현 되게 잘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싫으면 확실하게 싫다고 해줘요. 그리고 모르겠다 이런 거 없어요. 아 최고네. 최고야. 답을 확실하게 해줘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뭔가 이해 안 되는 말을 했을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무시하거나 화를 낼 때가 있는데 너무 좋은 이유를 성격. 일단 들으려고 해요. 화가 났으면 화난 이유를 얘기해줘. 서로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맞아야 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에 대해. 근데 난 그전에도 할 결혼에 대해. 근데 난 그전에도 할 거라고 생각했어. 결혼. 아 결혼을.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게 뭐가 그렇게 좋을까? 근데 뭔가 사귀자마자 결혼 안 할 이유가 없겠다 해가지고 그렇지 결혼해야지 했는데 그 오빠 빼고 다 소문내고 다녔거든 내가. 아 근데 내가 언니들한테도 나 너무 좋아서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와 저 얘기 다 하네. 여기 우리 영자 씨가 확실히 솔직한 성격이라 숨기는 게 없거든요. 너무 좋다. 멋있다. 아, 나 이 남자 괜찮아서 결혼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얘기를 주변에 다 했다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뭐 나도 당연히 그런 마음인데 이미 알고 있었다. 정숙 누나가 그래 그 언니가 스파이야 다이렉트더라고. 다이렉트로 그냥 내 귀에 꽂았다. 뭐라고? 아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가 알아서 잘하라고. 아무튼 뭐 난 다 그렇게 얘기했다. 아 그래 뭐 나도 좋아? 아직 한 90일 만났나 이제? 응.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한데. 그치? 여기 부모님도 근데 뭐가 그렇잖아. 필요해 부모님은? 아예 세 달은 너무 짧다 이거지. 아 세 달만 만난지 세 달만에? 부모님들 보기에는 세 달 너무 짧다. 그렇구나. 얼마나 더 만나야 돼? 뭐 올해까지 잘 만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올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근데 영자는 진짜 우리 광구 씨랑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요. 이게 마음이 다 드러났네. 저 얘기가 나오는 건 그 마음이 있어서. 3개월이면 왜 안 되냐 이거야. 맞아 맞아. 나는 솔로 기준에서 3개월 만에 결혼하는 커플들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만큼 팡 하고 통하니까. 근데 이제 광구 씨는 부모님 걱정을 좀 하는 거지. 아 뭐 금방 가 벌써 월이잖아. 벌써 월 끝났어. 길다 길어. 아 근데 저 오빠랑 만나니까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싶어. 너무 잘 맞는 게 느껴지니까. 제가 그동안 만난 남자친구분들이랑은 다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었는데 오빠랑 만나면은 오빠랑 결혼해도 되겠다. 잘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잘 살 것 같아. 딱, 딱 느껴지는 사람이 있대요. 듬직하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인생에 고난이 있어도 같이 헤쳐나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똑똑해서 그런가? 실수했어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나랑 똑같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 나랑 오빠랑 달라. 아니 막 덤벙대고 이런 얘기를. 아 그건 좀 비슷하지. 그냥 했다 엄마. 엄마 싫다 그래서 내가 일단 집에 데려온다 그랬어. 집에 데려온다. 엄마 되겠네. 집에 저기 뭐야 초대한다고. 어? 내가 일단 집에 데려올 테니까. 왜 합의도 안 한 얘기를. 그때 이쪽도 마음이 좀 있네. 엄마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게 뭐야. 엄마 나 진지해 이거지. 너 언제 가면 돼 그럼 나는. 응? 우린 그런 얘기 아직 안 했는데. 아 그래? 응. 때가 되면 가겠지. 올해 안에. 올해 안에 간다는 건 11월 좀 보내. 11월 쳐 주겠지 그렇게 했는데. 방송 끝나면 가지 않을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잘해보자 이게 결론입니다. 앞으로도 잘해봅시다. 지금처럼. 결혼해야죠. 어떻게 좋겠다. 하자 하고 구청. 되게 괜찮다 이 커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구청 가서 신고해도 되는데 사람의 일이란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준비하면 최소 5, 6개월은 걸리지 않을까요? 아이 그럼 그것도 짧은 거긴 한데 제 생각에도 내년 말쯤에 지금과 같은 마음이라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딱 통했지? 결혼을 한다면 오빠랑 하고 너무 전 국민한테 도장 찍는 거 아니야? 적당히 편집을 해주시지 않을까? 너무 막 그렇게 해주진 말아주세요 그냥 이러면 둘 다 빼도 박도 못하기 때문에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내일 새로운 ENA.